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흉룡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뚜니지와 이집트 신문이 게재했습니다. 뚜니지 신문 알와에다 7월 29일부는 글에서 김일성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의 장신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일 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데 대해서 분열된 조국을 동일하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데 대하여 그리고 블록불가담 운동의 강화 발전과 세계 자주화비협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데 대해서 상세히 소술했습니다. 이집트 신문 알마사이아 4일부는 선거의 용도로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 주석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선거의 용도는 오늘 김정일 용도자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해방 61돌 경축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보고회가 14일 중국 신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일꾼들과 동포들, 신양 주지 우리나라 총용사가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양영동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의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다 해도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을 영원토록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체 제중조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융성 본영과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애국 사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용화, 조국 광복을 위하여를 관람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오보일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의 자학은 품치 수려한 보통강 기술계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해방 후 보통강 개수공사의 첫삽을 떠시어 이 땅 위에 대잔개조 사업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 3월 18일 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그 후에도 보통강이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문화휴식도로 꾸려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이민 미천의 사상을 이 땅에 활짝 꽃피우고 하시는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1959년 8월 14일 수령님과 함께 유원지 공사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유원지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졸세 비인들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손길 아래 인민의 훌륭한 유원지로 꾸려진 보통강의 전변을 길이 전하기 위해서 혁명사적 표식비를 건립한 이곳 일꾼들과 정호본들은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유원지를 아름다운 인민의 문화 휴식토로 도잘 꼬려갈 굳은 효리에 넘쳐 있습니다. 평양 해운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노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배수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부루의 고전적 노작,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서 제시하신 과업을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 모두가 높은 애국적 열의를 가지고 노동행정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사업소에 들어서니 그 천문에 보이는 게 노동행정사업에 대한 속보인데 아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에 힘을 놓고 모든 종업원들이 480분 노동 행정기준을 자학적으로 지키도록 하면서 직업에 대한 영감을 깊이 간직하고 맡은 혁명임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에 대한 일생산 및 재정청와 함께 정책평가와 물적평가 사업을 배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니 모든 종업원들이 온갖 창의창발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하루 일 청하 사업에서 오늘 맡은 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해서 평가를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정말 노동생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니까 왜 이래서 송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은 하루 계획을 논치한 긍지와 함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신심과 락관이 넘쳐서 내일에도 맡겨진 혁명과 합성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가자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퇴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양시를 새 세계 요괴 맞게 꾸리시려는 경이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서 평양시 개건 현대화와 중요대상 건설을 위한 설계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소장 공훈 설계가 윤석천, 기사장 고붕동물을 비롯한 이곳 일꾼들과 설계가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한 데 기초해서 부문별 설계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세계 요구에 맞게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안에 들어가면 아늑한 감을 주면서도 전자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최신 설비들을 갖출 수 있게 건축과 구조, 난방, 전기, 상하수도를 비롯한 모든 부문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연구소에서는 대동강 호환공사가 진행되는 데 맞게 강안도로 건물들의 개건 형성안에 힘을 넣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실적으로 받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 과외체육 활동을 심있게 벌릴 때에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중용의 붉은기 평양 강안 소학교에서 방학 간 과외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체육무용과 탁구 소조원들의 육체 기술 수준을 지난 시기보다 한 계단 더 높이는 데 주되는 힘을 넣고 체육교원들이 훈련 지도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무용 소조에서는 조뇌운동, 뛰기운동, 유연성 훈련을 비롯한 체육무용의 기초운동에 힘을 넣어서 모든 소조원들이 앞으로 높은 체육무용 기술 동작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탁구 소조에서는 소조원들에게 바로치기와 미로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탁구 기술들을 부단한 반복 동작으로 숙련시키는 한편 그들이 각이한 경기 조항 속에서도 경기를 주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독도 연대 주체로 11일 서울에서 조선동의 표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독도연대 공동의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학계의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교과서 기록의 국제법상 의미 등 제목의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 장송회가 친미보수 세력들과 공안당국의 동일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을 규탄해서 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보수 언론들이 반미반전 평화 수호를 위해 전 지역을 도울며 자주와 통일을 호소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활동을 북의 지령을 받은 좌경용공단체들의 맹동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가 하면 공안당국이 보수 언론들의 왜곡 선전에 편승해서 이 단체들의 리적의 굴레를 씌우기 위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